유정복 인천시장의 제1호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 일대. 인천시가 재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한 제4 경인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구와 동구 원도심에서 간석동과 장수 IC를 거쳐 서울 남부순환로 오류 IC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총 길이 15.8km, 총 사업비는 1조 2,500억 원 규모입니다. 인천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여의도와 강남권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는 2, 30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 중인 인천시. 내년부터는 민간 제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